치악산 토막살인 괴담을 다룬 영화를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제작사는 허구임을 자막 등을 통해 고지한다고 밝혔지만 영화가 상영되면 유무영의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역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치악산에 위치한 사찰 신도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강력 범죄들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구령사를 찾는 관광객과 신도들이 불안했던 것은 명명백백합니다. 상인들도 걱정이 앞서긴 마찬가지. 뭐 아무리 허구라고 하곤 하지만 치악산이라는 이미지가 딱 브랜드잖아요. 영향이 있긴 하겠죠. 구룡사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치악산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산물업계 등도 영화 개봉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려 여론이 거세지자 원주시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당초 허구임을 자막으로 충분히 고지하겠다던 제작사 측은 제목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영등위에다가 문의를 해본 결과 제목 변경하는 거가 저희 일정이나 이런 거에서 가능할 것 같아서 제목을 변경해도 논란이 끝나진 않을 전망입니다. 치악산이라는 대사가 영화 내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치악산이 제목만 바꾼다고 해서 별 의미는 볼 수 없다고 보고요. 치악산 대사 삭제나 묵음 처리에 대해 제작사 측은 주연 배우 입대 등 제작 여건을 고려해 수정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원 뉴스 정창영입니다.